8월에 네. 그 8월에 만들고 싶은 습관. 8월에 만들고 싶은 습관. 네. 저는 이제 그 이게 공부 시간 제가 이제 패턴을 제 한 학기 동안 제가 살펴본 결과 그 아침 시간에 그 전날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에 기상을 잘 하면 그날 하루 공부를 잘 해요. 제가 잘 먹고 잘 예. 잘 먹고 잘 자면 예. 다음날이 좋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전날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가 기상 시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그날 하루 공부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그거 뭔가. 책 읽을 거잖아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예, 예. 그게 그거예요. 8시간을 자야 돼요. 예. 그러니까 8시간은 이제 미국 통계고 예. 7시간? 우리나라 통계 한 7시간 정도? 제가 이제 전 제 스스로에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습관 시간, 그러니까 뭐냐,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세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실천상으로서 보는 거는 이제 전자기기를 끄고 이제 잠자리에 9시 30분까지 눕는 거. 오, 일찍 자네요? 새벽 예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10시에, 아니 뭐 보통 5시에 일어나니까 지금은 사실 보통 10시까지는 제가 잠자리에, 10시에서 한 10시 한 반쯤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땡겨가지고 9시 30분까지는 눕는 걸로 한번 목표를 지금 세워본 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잠자는 습관 8월에 꼭 만드는 거, 9시 30분 취침, 그거네요? 예. 네, 요거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걸 통해서 네, 다음에 네, 네, 맞아요. 도미노처럼 일이 이루어지는 네,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만보 걷기예요. 만보 걷기. 네, 만보 걷기 계속 실패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할 거냐. 근데 육하원 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네. 만보 걷기는. 그리고 언제? 이제 8월에. 8월에.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고 점심을 이제 12시에 먹으면 12시부터 네. 3시 사이에 2시에서 30분을 3시 걷는 거예요. 제가 현재 한 7,000보씩은 걷거든요. 네. 5,000보에서 7,000보? 네. 그러면 한 3,000보에서 5,000보를 더 채우려면 한 30분 정도 좀 빠르게 걸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하느냐? 저희 집 주변에 산책로가 좋은 데가 있어요. 네. 네. 산책로를 걷고, 어떻게 할, 구체적인 이제 실천 그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비행기 모드로 할 거예요. 네.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걷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비행기 모드를 풀 테지만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한 그 습관 만들기 거기에 있어서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환경 설정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설정을 할 거고 네. 그럼 제가 왜 만보 걷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조선왕조실로 예. 그거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로 좀 읽게 됐는데 그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만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아니 그건 몰랐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그 문구가 실제로 있어요. 육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 예. 고기 좋아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방원 태종 예, 태종이고 예. 세종이죠. 예. 근데 태종이 이제 먼저 죽잖아요. 네.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들 세종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 고기를 못 먹는 거. 예. 왜냐면 3년 아버지가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 3년 동안 고기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종의 그 모습을 예. 너무 염려가 돼서 예. 그 태종 아버지가 이제 승하하면서 죽으면서 예. 그걸 유언에 남겨요. 세종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너무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학자들이 되게 추측하는 게 되게 몸이 비대했다. 예. 비만이었다. 근데 세종이 또 좋아하던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 습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면 고기를 먹는 건 엄청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해. 그 말은 움직이는 거를 상대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40대에 거의 시각장애인 수준으로 예. 눈이 안 보인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이 심히 악화된 거죠. 그때는 뭐 이런 LED 좋은 그런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호롱불 조금 밝혀서 읽고 뭐 반딧불에 읽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건강관리를 좀 했다면 더 할 수도 네. 있었던 거죠. 좀 일도 또 위임도 할 수 네.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세종대왕 스토리를 읽으면서 독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싱큐베이션하고 특히 독서 나눔도 중요하지만 아 건강 무조건 챙겨야 된다. 그러면 미니멀하게 최소한의 그거는 최저점은 뭐냐 만보라는 거죠. 만보.
그래서 이 만보를 꼭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독서와 건강 이렇게 해서 제 8월 만들기 습관입니다. 이 곱기가 이제 건강 유지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건강과 독서.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공부 라이브 하잖아요. 매주 수요일 22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아 콘텐츠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막 어제도 사실 2시 넘어서 잤거든요. 책 따로. 끝나고 책 읽는데 또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디는 뭐 보고 있어요? 버스트라는 책 있어요. 버스트. 버스트? 바라나시라는 아 바라나시가 바라바시. 바라바시. 바라바시라는 저자의 링크드라는 책이 링크드. 링크드 책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링크드. 예, 링크드.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제가 추천드렸죠. 예. 그 다음이 버스트예요. 아 그 다음이? 예. 그 다음에 성공의 공식 포뮬라. 이제 성공의 공식 포뮬라는 제가 읽었고 네. 링크도 읽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버스트를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버스트도 계속 복잡하게 얘기고 링크 얘기고 네트워크 얘기고 저도 아직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밤 시간에 뭔가 재밌어질 때,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고 일하는 게 재밌어질 때. 맞아요. 네. 그 아내한테 혼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또 중장기적으로 네. 또 이제 독서 외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